결국 이제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6.25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들 얘기를 할 때가 되면은 참 아주 저 우울하고요. 고향이 야 뭐 다른 사람들 추석이라고 해서 뭐 또 연말이라고 해서 또 고향들 갔는 고향 갈 데가 없잖아요. 가야 못 만날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내가 아침에 저 들려서 어머니한테 그저 나 오늘 금성 갔다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비난을 못 나왔잖아요. 기다리는 거구나. 그렇죠. 나를 기다리라고 비난을 못 나오고 있다가서 방공호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말씀을 우리 앞집에 살던 그 손지훈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인데 승만이 혼자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 이웃들이 같이 내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피난 가라고 빨리빨리 피난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아침에 들려서 인사드린 것 때문에 그 승만이가 이 북쪽으로 간 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만이 혼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저 뭐 피난을 가느냐? 난 못 간다. 그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 못 가고 방공호서 있었어요. 방공호서 있었는데 아버님은 그날 이제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되어 가지고 산에 굴 파는데 동원돼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시내가 보이는데 미군 그 저 뭐 폭격 전폭기가 그냥 수십 대가 가면서 그걸 융단 폭격이라고 그러는데 쫙 폭격을 하니까 그 일대가 다 뒤집어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에 방공호 거기서부터 폭격하는 것 같고 아버니가 방공호가 없어졌더래요. 없었으니까 이제 괭이를 들고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머니 그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이게 동생 시체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또 한참 하니까 이제 형이 나왔는데 형이 그때만 해도 22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청년이니까 아직 숨이 좀 살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르는데 그 다음에 살아보니까 이게 방공호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다 부러지고서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돼서 엉금엉금 키워서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런 걸 또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전쟁이 나서 나는 인민군 총회에 맞서 뒹구르고 또 가족은 미군 폭격으로 또 전부 또 세상 떠나셨고 또 나를 구해준 거는 또 미군들이 또 구해줬고 그런 그 가족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이 저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좀 참 풍부박산이 되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넘어와서 나는 저희 좀 제대로 호의호시하고 뭐 고생했다고 누구나 다 고생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희생당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번 교회에서 저 아버님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아버지 학교에서 편지를 쓰라 썼더니 이게 되면 날 보고 또 읽으라고 그래요. 나 이때가 도저히 못 읽었어요. 그죠? 가슴이 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화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네. 생사를 여러 번 넘으신 거예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죠. 이게 저, 그 총에 맞은 것도 그 한 번이 그 다음에는요. 1m 거리에서 친구가 소련군에서 노역해온 권총을 가지고 권총을 처음 보는 거니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탄창을 빼고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에 대고서 권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니까 피해. 그런 동안에 방아쇠를 댕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불이 확 오잖아요.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맞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요 들어놓던 자리 요 귀, 옆에 요 실탄이 베겼는데 이게 저 총을 처음 쏘는 거니까 이렇게 댕게 총구에 비틀어지잖아요. 방아쇠를 댕기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 베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 급소를 맞은 것도 그렇고 내가 서서 올 때 그때 소대장이 그런 것도 굴려주다가 거기 걸린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그래서 사람들이 행운이다 그러는데 행운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 나한테만 그게 행운이었네. 나는 그걸 그때 전쟁 중에 이연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회원동 이거 40번지에 사는 그 친구가 나하고 이 천막을 둘이 개인청에 좀 살 때 나한테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나를 꼭 이용만 전우도 빨리 이제 평화롭게 전쟁 끝나면 가정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요 마가복음 그 2장의 3절 5절부터 그런 게 있어요.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구의 믿음을 보고서 치료를 해 주신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참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래 생각하고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